포르쉐 911 100만 번째 생산까지 이어온 비결은? 포르쉐가 911의 100만 번째 모델을 생산했다고 11일 밝혔다. 100만 번째 911은 아이리쉬 그린 색상의 카레라 S 모델로 1963년 탄생한 오리지널 911의 전형적인 특징을 그대로 계승했다. 11 개발 단계부터 참여한 포르쉐 AG 감독이사회 볼프강 포르쉐 회장은 54년 전아버지와 함께 그로스클로크노 산으로 생애 첫 여행을 떠난 기억이 생생한데 911을 운전하는 것은 마치 첫 여행에서 얻는 즐거운 경험과 같다며 911은 1948년 최초로 포르쉐 356/1 모델이 개발된 이후 오늘날까지 포르쉐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뚜렷하게 이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르쉐 911은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총 32,365대의 신차 판매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보적인 상품성으로 수십 년이 넘도록 수집가들이 갈망하는 모델이다. 포르쉐에 따르면 현존하는 911 모델의 70%는 아직도 정상 주행이 가능할 정도로 품질이 뛰어나다. 미국 시장 조사업체 JD 파워가 실시하는 신차 품질 조사에서는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포르쉐는 911의 차별화된 성공 비결 중 하나로 일반 도로와 레이스 트랙을 아우르는 성능을 꼽았다. 911은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거둔 수많은 성공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3만 번 이상의 레이스 우승 경력을 보유한 상징적인 모델로 거듭났다. 수많은 레이스 시리즈에서 전 세계 모터스포츠 팬들이 911 모델에 열광하는 이유다. 포르쉐 AG 이사회 회장 올리버 블루멘은 911에 적용된 기술은 스포츠카를 개량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향상돼 왔다며 바로 이것이 911이 언제나 혁신 기술을 자랑하는 최첨단 차량의 입지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며 다양한 파생 모델을 통한 성공적인 제품 라인 확장도 가능하게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포르쉐는 911 성공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슈펜하우젠 본사 공장을 꼽았다. 공장의 정교한 생산 방식 덕분에 911, 718 박스터, 718 카이맨을 포함한 모든 이더워 스포츠카 및 파생 모델들이 동일한 조립 라인에서 생산된다. 포르쉐 그룹 직원 평의회 대표 우베 휙은 포르쉐 직원들이 아니었다면 911의 성공 스토리도 없었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100만 번째 911을 생산했으며 직원들 모두 여전히 첫 차를 생산할 때처럼 헌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그는 슈펜하우젠 공장에서의 미션 2 개발은 포르쉐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다. 새로운 시대의 성공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자질과 강력한 동기부여를 가진 직원들이 필수적이며 이들은 911이 이뤄낸 것처럼 다시 한번 감동적인 경험을 만들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현재 100만 번째 911 모델은 포르쉐 AG가 보유하고 있으며 포르쉐 박물관 컬렉션으로 옮기기 전에 독일 니르부르크링을 비롯 스코틀랜드, 미국, 중국에 걸쳐 전 세계 주요 시장을 대상으로 월드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